예, 저는 컴퓨터공학을 하다 보면은 꽤 많은 경우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공학일까? 아니면 행정일까? 왜냐하면 어떠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학적인 느낌이 드는데, 특히나 컴퓨터공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약속에 해당되는 어떤 절차, 규정, 그런 것들을 이제 복잡하게 조합해갖고, 저 밑에 있는 기계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인 느낌이라는 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멀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의도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세지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멀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파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파일이라고 하는 요 파일 네임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에 들어온 파일 프로퍼티에 담겨 있는 그 객체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아 거기에 그게 있겠거나 있겠구니 거니 하면서 이제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멀터는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여러분이 라고 하는 저 컨피그로 저 설정으로 지정한 업로즈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는데 그때 파일의 이름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파일이라도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벌써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됐거든요. 업로드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기능을 여러분이 조금 더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마치 행정 절차를 하듯이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멀터라고 하는 요것은 우리 코드상에서는 얘인데 그것은 OPTS, Options라는 것이 있고 그 Options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키값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스트는 바로 지금 우리가 데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데스트보다 좀더 복잡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데스트 대신에 스토리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데스트를 스토리지로 바꿔볼게요. 자, 스토리지로 바꾸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난해했어요. 저도 좀 난해하더라고요. 잘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있는데 멀터라고 하는 것의 프로퍼티로 데스트 대신에 스토리지를 줬거든요. 스토리지는 저장 장치라는 뜻이죠. 저장 수단. 자, 그래서 이 스토리지라는 프로퍼티의 값으로 스토리지라는 변수를 주고 있는데 그 스토리지라는 변수는 얘고 이 변수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지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 있는 이 멀터에 대한 이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 그리고 여기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데스트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여기 있는 스토리지를 여기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만약에 얘가 언더바면 얘도 언더바야 되는 거예요. 얘는 프로퍼티의 이름, 얘는 그 프로퍼티의 값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것을 우리가 저 객체를 만들 때는 멀터가 갖고 있는 디스크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하면 걔가 스토리지 객체를 리턴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 디스크 스토리지의 요거. 요건 무슨 뜻인가요? 객체 리터럴이죠. 객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객체는 크게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destination, 두 번째는 파일 네임인 것이죠. 그리고 destination이라는 그첫 번째 객체도 함수고 파일 네임이라는 객체도 함수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행정적인 일인 거예요. 그럼 이 destination은 뭐냐면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어느 디렉토리에 저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일네임은 그 디렉토리에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앞에는 패스, 뒤에는 파일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디스크 스토리지라는 걸 통해서 멀터의 프로퍼티로 스토리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멀터가 동작하면서 즉 사용자의 업로드와 관련된 작업을 처리하면서 이 멀터는 이 스토리지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이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만든 그것에 이 destination이라는 프로퍼티와 파일 네임이라는 저 프로퍼티에 속해 있는 함수를 실행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러한 함수들이 실행됐을 때 적당한 처리를 해줘서 이 멀터가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적당한 디렉토리에 적당한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예제로 제시하고 있는 코드가 바로 이것 그리고 이것인 것이죠. 자, 그러면 멀터가 데스티네이션과 파일네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여러분은 이러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처리 결과, 다시 말해서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로 하고 파일의 이름은 무엇으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인자로 전달된 callback 함수를 여러분이 이 destination의 함수 안에서 호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주거나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파일 네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인자로 그 파일의 제목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콜백이라고 하는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은 쉬운데 뭐 콜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혼란스럽다 그럼 여러분이 콜백이라는 개념에서 좀 흔들리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디렉토리를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업로드스라는 디렉토리를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파일의 이름으로는 저는 파일의 이름을 쓸 건데 이 함수가 호출될 때 두 번째 인자로 파일 객체를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멀터와 우리 사이에. 자, 우리 파일 객체 이미 본 적 있었죠? 우리 파일 객체 언제 봤어요? 이 포스트에서 바로 여기 있는 요 파일 요거 기억나세요? 바로 저거를 그 객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보고 파일 객체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오리지널 네임이 아, 원래 파일의 이름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걸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여기에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에 원래 이름이 잘 저장되면 되는 거죠. 자, 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니까 보시는 것처럼 17471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멀터가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처리할 때 데스티네이션을 호출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펑션이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성한. 그럼 우리가 작성한 저 펑션이 호출되면서 우리는 CB 여기 있는 요 콜백을 호출할 때 두 번째 인자로 업로드라는 걸 줬기 때문에 멀터는 아, 업로드 디렉토리 올리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파일네임의 두 번째 인자로는 오리지널 파일네임을 줬기 때문에 원래 파일네임으로 파일을 저장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파일의 이름이 파일의 형식이 이미지면 그러면 우리가 요 cb라고 하는 저거를 실행시킬 때 예를 들면 images라는 디렉토리에 넣고 그쵸? else if 파일의 형식이 텍스트면 그러면 cb라는 저 콜백을 호출하면서 우리는 업로드의 텍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파일을 저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일의 이름도 마찬가지. 파일의 이름을 결정할 때도 바로 여기 있는 이 함수 안에서 주어진 조건들, 주어진 정보들을 분석해서 그 정보에 따라서 파일의 이름을 다르게 하고 싶을 수 있죠. 만약 이런 식이 가능한 거죠. 만약 이미 파일이 존재한다면 오리지널 파일 네임에다가 가장 큰 숫자를 에다에 동일 이름의 파일 중에 가장 큰 숫자를 끝에 붙인다. 이런 식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콜백이라고 하는 형식의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콜백이라는 것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 거죠. 자, 저는 지금 되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한 파일을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 파일을 볼 수 있게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정적인 파일을 어떻게 서비스하면 되는지 이미 살펴봤거든요. 예,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까먹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static 파일에 대한 그 정적인 파일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pp.useExpressStatic 하고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upload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필요한 파일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로 시작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upload라고 하는 또는 user, 그 user로 하시죠. 자, user라고 하는 디렉토리 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 파일을 가져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적당한 곳에다가 app.use 그리고 static이 아니라 user, user가 업로드했다는 뜻이죠. express의 static 그리고 이 디렉토리의 이름 자, 저는 uploads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업로드한 파일이 17471.png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자, user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왔을 때 user 그 밑에에 있는 17471.png로 접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express 그리고 멀터라고 하는 그 외부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로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죠. 예, 파일은 워낙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수업은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고생하셨습니다.